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언 X큐브 9시 K스타디 63번째 시간 2022년 5월 4일 정례가 되겠습니다. 5월 4일 내년한 상행결장부터 하행결장까지 백뷰를 보이는 결장염이 되겠습니다. 68세의 남자분이십니다. 제가 사용하는 알피니언 X 큐브 90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X큐브 90은 기존의 E큐브 제품 라인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브랜드 X큐브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율성을 높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로 본 정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56이 아니고 63이네요. 권쳐야 되겠습니다. 63. 예. 상행 이 환자는 2022년 5월 4일날 내원했습니다. 상행 결장부터 하행 결까지 백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68세 남성 내원 전날부터 복통, 발열,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장, 대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의 백뷰는 보이나 내강 확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형결장이나 소장은 백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염성 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SMV 스프레닉베인 SME 아울타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이고 SME, SMV 다 정상입니다. 요 영상을 보는 것은 메센트리 루트를 보려고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지 여기 터미널이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IC 발브 이쪽은 시쿰입니다. 터미널이렴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터미널 일염. 다음 영상은 자 여기 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요 터미널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어 요 사이에 보이는 3번 구조물이 아펜딕스 정상입니다. 이 터미널 일염 아펜딕스는 정상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어센딩 콜론입니다. A 콜론은 이렇게 월 시크닝이 보입니다.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내강의 딜라테이션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어센딩 콜론의 예, 칼라 도플상 헬류신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여섯 번째 영상은 이건 트랜스버스 콜론입니다. 월 두께가 5.2 미리죠. 0.5cm니까 3mm 이상 되면 두꺼워졌으니까 5mm 같으면 경도로 비유됐고 내강은 그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여기 디센딩 콜론 디 콜론도 보시면 월이 요 서브 무코사고 여기 머슬 여기 시로사입니다. 그렇게 주로 병변은 무코사고 서브 무코사 디 콜론도 월이 두꺼워졌습니다. 자, 요거는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지의 시그모이드 콜론 내강이고 내강에 가스나 액체가 있지만 월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의 A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의 월이 비유가 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자, 요 스몰 본도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지만 스몰 본이 현재한 바울 딜레테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병변이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을 주로 인볼브된 콜라이티스 아마 바이럴 인펙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소개하는 것은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전파교 USB입니다. 아, 이 USB를 보시면 전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그리고 질환,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USB가 선생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